다음 소식입니다. 담배 굽납 입찰을 앞두고 리리나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가 반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데 굽납담배 입찰을 전담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이 사실상 관련형 담배를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결국 올해도 리리나 아이코스 이런 제품들은 군대마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국군복지단이 매년 신규 군납담배 선정 입찰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도 신규 군납 대상에서 관련형 전자담배는 제외됩니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군에서 취급하는 담배는 일반 담배, 즉 태우는 담배라는 기존 방침이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군마트 안에서 KTNG 릴이나 필리모리스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를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군납품 기대했던 업체들은 좀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 관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전체 담배 시장의 15%까지 올라가면서 군대 내 마트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해도 국군복지단이 관련형 전자담배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면서 일단 KTNG는 릴 납품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필립모리스는 최종 공고 내용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신규 군납담배 선정 일정을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1월로 미뤘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기로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